오늘은 퐁땡블루역에 갈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가들이용역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퐁땡블루에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친구가 내리려나? 얘 맨날 늦거든요. 아, 씨, 너무 빨리 가가지고 기다리면 날씨도 추운데, 씨. 다시 들어갈까? 아, 오늘 날씨 겁나 추운데? 이게 햇볕은 쨍쨍해요. 근데 온도가 너무 차가워. 공기가 너무 싸늘해.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뭐해? 운행을 안 하는데. 제가 그랬죠? 프랑스는 계단 지옥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애가 있는 엄마다 유모차를 끌어야 된다 이러면은 유모차를 지고 애를 업고 이렇게 막 다녀야 된다고요. 힘들어 죽겠어. 보면은 핸드폰 충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믿을 수 없어. 보안을 믿을 수 없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타야지 펑땡블루에 가거든요. 아, 쟤네도 길 잃었나 보다. 여기가 되게 개미굴처럼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 기차역이다 보니까 여기 사진 찍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증명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절대 찍지 마세요. 왠지 알아? 진짜 거지처럼 나와요. 거지처럼. 여기서 찍는 시스템. 고장났네. 그마저도 고장났네. 역시 프랑스. 어디지? 나 여기서도 길을 잃었어. 나 맨날 길을 잃어. 길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없잖아. 어디를 못 갈 것 같아요. 나 핸드폰 진짜 만든 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절할 수 있어. 엎드려 절해야 돼. 뭐야? 숨겨놨어. 표시등이 1도 없어. 라인 애가 어딨어? 애야 간구야. 나 진짜 이 역 안에서 뱅글뱅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늦어도 될 것 같아. 나 일찍 와도 될 것 같아. 길 잃었으니까. 어제 더블 체크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술 먹고 자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이러지? 남미들은 남미애들은 시간 개념 그리고 약속의 개념이 우리 동양애들보다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싸대폰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결과 내가 한 명만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가서 애들도 많이 만나보고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시간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속 개념도 없고 애들은 참 성격도 착하고 좋은데 아 그런 면에서 좀 실망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좀 큰데요. 솔직히 말해서 큰데. 프랑스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냐면은 거의 개미소굴처럼 돼 있거든요. 개미소굴이 어떤 식이냐, 우리나라 강남역 지하상가 뭐 그거는 거의 양반이에요. 양반이 좋냐. 수원역에 가보면 기차역이랑 지하철역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진짜 정리가 1도 안 돼 있다는 거지. 가는 길이 거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를 찾는다 하는 거는 거의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간다, 교외 지역, 외곽 지역에 놀러 간다, 기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그 기차 시간보다 저는 훨씬 더 빨리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100% 내가 길을 잃을 거기 때문이지. 난 그걸 알고 있지. 좀 빈정상에서 그냥 내일 가려고요. 다른 애랑 가려고요. 얘랑 못 가겠어. 멕시코 친구인데 아 얘네 진짜 지금 자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얘랑 안 가려고요. 얘랑 놀러 안 갈 거야. 뭐라도 사 먹을까? 이렇게 콘돔도 판답니다. 대단한 송진국.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는데. 근데 먹을 게 없어.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온 김에 샤르드골레터, 그러니까 개선문 쪽에 가보려고요. 시간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30분 기다려줄 수 있어. 1시간 피치 못할 사정이면 기다려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일어났다. 지금 일어났어. 아,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 개선문에 왔습니다. 현김이 왕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온 김에 개선문이 우리나라 순례문 이런 것처럼 옆에 도로, 외곽 순환도로 같은 거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축제를 하던, 무슨 행진을 하던, 아니면 파업을 하던, 스트라이크를 하던, 전부 다 여기에서예요. 여기는 거의 만남의 광장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이 버스를 타야 될 텐데, 이게 투어, 시티 투어 버스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 그리고 날씨도 지금 딱 좋은 것 같으니까, 여름엔 너무 덥고,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요거 여름에는 못할 것 같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이 버스 타기 제일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 아니, 샤를드도레투알 여기 온 김에, 여기 개선문 근처에 그거거든요? 샹젤리제? 샹젤리제 거기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K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치를 사려고 봤는데 너무 가격이 오른 거야. 안 그래도 비싼데 완전 금가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그냥 김치를 담궈 먹어야 되나? 이제 담궈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나 이제 김치 없이 어떻게 살지? 원래 살긴 살았어. 근데 요새 김치가 좀 땡긴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왔어요. 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쌀이 비싸지만 맛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쌀이 있어요. 어떤 쌀이냐면 저는 대체적으로 막 이집션 마트, 아랍 마트에 가서 이집션 라이스를 산단 말이에요. 이집트 쌀이 한국 쌀이랑 비슷해요. 이게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 쌀은 그렇게 태우면 되는데 김치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예요.